존경하는 시흥 시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평생교육원장 조혜옥입니다. 시흥시 도서관은 지난해 7월 지역 밀착화를 위해 도서관 조직을 확대 개편했습니다. 기존 중앙도서관 일관 체제에서 남북권 중앙도서관, 북부권 소래빛 도서관의 이관 체제로 개편해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도서관 정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브리핑에서는 지난 1년간의 시흥시 도서관 정책을 돌아보고 앞으로도 강화될 도서관 서비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시민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 가능한 독서 환경 기반 조성입니다. 중심지가 여러 지역에 흩어져 있는 시흥시 특성을 반영해 지역 곳곳에 공공도서관 및 공립 작은 도서관을 개관했습니다. 현재 13개 공공도서관을 포함한 32개의 공공 및 공립 작은 도서관이 17개 동을 중심으로 운영 중입니다. 또한 시민 누구나 원하는 도서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101개 소에서 일일 평균 2,100여 권의 상호대차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시흥시 공공도서관은 지역 콘텐츠 및 이용자 요구를 반영하여 도서관마다 다양한 특화 주제를 선정했습니다. 중앙도서관의 여행, 백원도서관의 교육, 능곡도서관의 예술 등 특화 주제를 반영한 자료 확보와 프로그램 운영으로 주민 요구에 부응하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오늘 6월 10일에는 은계 지역의 생활 문화 거점이 될 은계 도서관이 은계 어울림 2 센터 내에 문을 엽니다. 면적은 2,003제곱미터로 종합 자료실, 어린이 자료실, 문화 교실 등으로 구성됩니다. 작은 도서관은 공립 작은 도서관 19개와 사립 작은 도서관 86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는 9월에는 거북섬동 행정복지센터 인근에 공립 작은 도서관이 개관합니다. 편리한 독서 문화 조성으로 거북섬동 주민의 독서 편의를 크게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시흥시는 마을 독서 중심지 역할을 하는 작은 도서관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도서 구입비, 프로그램 강사비 등 운영비 지원과 무더위, 혹한기 쉼터 운영, 아이돌봄 사업을 포함하여 2023년에는 33개에서 2024년에는 46개로 확대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공립 작은 도서관의 운영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학습 모임을 하고 작은 도서관의 노하우와 고민을 공유할 수 있는 네트워크 조성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신규 개관한 작은 도서관을 대상으로 신규 사립 작은 도서관 운영 지원 사업을 통해 작은 도서관의 힘찬 시작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둘째, 독서를 통한 지역 공동체 성장 도모입니다. 급증하는 고령화, 사회적 고립 등 다양한 사회 문제에는 지역 공동체가 그 해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시흥시 공공도서관이 지역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연대와 협력의 플랫폼이 되고자 합니다. 현재 진행 중인 시흥 올해의 책 사업은 시민이 같은 책을 읽고 토론하는 것으로 공감대 형성과 문화체험 공유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시민 투표를 거쳐 일반 도서 3권, 어린이 도서 3권을 선정하여 6월 12일 중앙도서관에서 올해의 책 선포식을 개최합니다. 특히 시아오 30주년을 기념한 환경 분야에 2권의 책을 특별한 시흥 한 책으로 선정했습니다. 지구는 괜찮아, 우리가 문제지. 시아오의 기적이 그 책입니다. 작가 강연, 독서 릴레이, 독서 골든밴드, 다양한 연계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 독서 공동체 형성 및 활성화를 위해 독서 동아리 대학을 새롭게 운영하고 있으며 여행 코스처럼 독서 코스의 책을 읽고 인증하는 시흥 책 여행, 지역 작가와 시민의 문학적 만남을 주선하는 우리 동네 초대서, 지역 서점이 직접 참여하는 동네 서점 뷰큐레이션 등 지역의 독서 문화 자원 연계로 독서 생태계를 확산하고 있습니다. 지식 정보 취약계층을 위한 도서관 서비스는 더욱 강화합니다. 장애인, 저소득층 어린이, 다문화, 신중년과 시니어, 병영 등 대상별 독서 및 생활 프로그램 운영으로 정보 격차를 줄이고 복합 문화 공간으로서 도서관 역할을 강화하겠습니다. 셋째, 지역과 사람을 잇는 사람 도서관 역할 강화입니다. 사람이 책이 되어 인생 경험과 정보를 나누는 사람 도서관 사업에는 현재 634명의 시민이 사람 책으로 등록하여 활용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사람책이 작은 도서관 복지관으로 직접 찾아가는 우리 동네 사람책방, 학교로 찾아가는 사람책 등을 통해 시민과 사람책의 다양한 만남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또 시민이 직접 사람책 서포터즈가 되어 콘텐츠를 제작하는 사람 도서관 서포터즈, 정황이동 정의마을 방송국과 협업한 사람책 팟캐스트 방송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사람책을 홍보하고 지역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있습니다.
오는 10월에는 사람 책과 시민이 소통하는 축제회장인 사람 도서관 한마당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넷째, 도서관 이용률 제고를 위한 시민 참여 강화입니다. 지난해부터 운영 중인 도서관별 협의체는 지역 주민과 함께 도서관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구성되었습니다. 지역 주민, 유관기관 등 다양한 구성원이 참여하고 있으며 목감 도서관, 군자 도서관 등 8개 협의체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도서관의 장소 구성, 독서 문화 프로그램 운영, 사업 홍보 등 지역 커뮤니티로서 도서관의 역할 강화를 위해 다양한 논의를 진행 중입니다. 더불어 시흥시는 더 많은 시민이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축제 현장 등 다양한 경로를 활용해 시민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도서관을 이용자의 약 61%는 도서 대출을 위해 도서관을 방문하고 있으며 신간도서와 인기도서의 확대, 다양한 문호 프로그램 운영 등에 대한 의견이 많았습니다. 예산 확보 및 관련 사업 홍보, 관련 홍보 및 운영 강화 등으로 시민 요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겠습니다. 특히 도서관을 이용하지 않는 시민의 36%가 집 근처 도서관 부재를 이유로 꼽은 만큼 올해 거북섬동 작은 도서관 조성과 2025년 목감 어울림센터 2 작은 도서관 개관을 통해 도서관 접근성을 한층 높일 예정입니다. 시흥시 도서관은 삶을 연결하는 모두의 공간입니다. 시민의 행복을 응원하는 소통과 광장의 문화 공간으로 성장했습니다. 때로는 도시 경관을 형성하는 지역의 랜드마크가 되기도 합니다. 더 많은 시민이 장벽 없이 도서관 서비스를 누리고 시민의 건강한 삶을 연결하는 모두의 공간이 되도록 내실 있는 정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